미모들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선수입니다. 저는 그냥 막 차면 돼요. 제주시 공무원 여자축구 동아리 골때려 FC 어서오세요. 네, 자기소개 한 분씩 좀 부탁드립니다. 골때려에서는 어쩌다 부회장을 하게 된 자칭 에이스입니다. FC 골때려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미수라고 합니다. 총무 겸 창고를 맡고 있어요. 제 물품 관리를 제 차 창고에서 바로 제일 맡고 있어요. 골때려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장은재입니다. 저는 회장이지만 허접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골때려 회원들이고요. 저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사기가 진작된 것 같습니다. 리더 브리더 총무님들의 어떤 역할들을 맡고 계신지 각종 공지 알림과 시분들과 연락을 하고 출석 회원들 관리 주장 예약 물품 구입할 때 제가 서류 저는 저희 골때려 모임 통장을 제가 제 명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출석률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회비가 10,000원인데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두 번 중에 한 번 이상 오면 저희가 5,000원을 환급해 드리거든요. 그 관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 크루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회 출석한 경우에는 10,000원 네, 그럼 지금 골때려 FC의 이제 설립 배경 같은 공무원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아 우리 이렇게 술만 때리지 말고 골도 때려보자 골 때리는 그녀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는 축구 동아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FC 골때려가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거 우리가 다 한 땀 한 땀 만든 유니폼입니다. 공무원이니까 태극 마크도. 아~ 너무 잘한다. 축구를 원래 좋아했거나 이런 건가요? 축구요? 사실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친목 통화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동호회를 만드는 건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아니까 골도 때리고 술도 때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브리더님은 네. 리더님이 따로 섭외를 하신 거예요? 제대 족구 여신이라고. 소문이 이미 나 있어가지고. 스카우스 했습니다. 네. 혹시 공에 관련된 어떤 걸 하셨었나요? 그냥 초등학교 때 다들 하잖아요, 축구. 그렇게 그냥 다들 하던 축구 조금 했을 뿐입니다. 대회는 나가본 적은 있긴 있어요. 선수 아니야? 네. 선수입니다. 전 선수 출신이에요. 거기서도 에이스를. 동아리 골때려의 특징 있을까요? 저희 골때려 회원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이제 모두 여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회원들입니다. 또 미모들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어떡하지? 저희가 근데 또 축구 모임 할 때보다 회식할 때 참석률이 거의 100%. 보여줘 가자. 우리 방금 한 거 있죠? 이 사람이 얘한테 패스를 주고 얘를 뛰어가. 이 사람 다시. 아우 멋있어요. 어? 골을 먹기 심장이 어떠세요? 죽여버려. 오늘의 MVP이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MVP 선정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사랑합니다 공무원 동아리. 혹시 뭐 좋아하시는 축구 선수라든지 저기 손흥민 양말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골때려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손흥민 좋아합니다. 소니한테 영상편지 한번 쓰시죠.
하이 소니. 자체 편지. 저는 구자철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 제주시청 여성 풋살 동아리 부회장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선수님 열정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코치님 지금도 계시지만 저 1일 코치로 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각자 포지션 같은 게 돼 있으신 거예요? 저는 골키퍼. 필드에 아직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초등학생 때 핸드볼을 잘했거든요. 저는 스트라이커. 저는 약간 미드필더. 그냥 막 차면 돼요. 맨날 공을 갖고 있으면 다 쫓아오게 되는데 그냥 차면 전 아직 멀었나 봐요. 개인기. 개인기. 보여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개인기. 한번 해볼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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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최근에 드리블 연습을 하려고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드리블을 잘하게 된다고 해서 시작! 둘, 셋! 이게 뭐지? 잘해, 잘해. 자, 데이니까지 볼게요. 스타, 이 공무원분들이 이제 동아리를 설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일단은 이제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규 동호회 신청서랑 저희 이제 연간 계획서랑 저희가 모은 회원 명단을 같이 이제 총무과에 제출을 하거든요. 신규 등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지원금을 받아요. 우리 FC 골때려 연간 계획서에는 어떤 계획이 적혀 있었죠?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워크샵 계획이 있어요. 아, 워크샵. 제주 유나이티드를 이제 보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워크샵 네. 하는 날에.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게임이 끝났대요. 제주도 게임이 저희만만 준비가 돼가지고. 무슨 또 모르죠. 지나가는 길에 부자 선수가 화장실에 나올지. 응원합니다. 공무원 분들이 이제 동아리를 하시게 되면서 좀 좋은 점. 저희 공무원으로서 뭐 저는 지금 민원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민원 응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좋은 일들도 있지만 스프 하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게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같이 공도 차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동호회가 아니면은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근데 동호회를 통해서 이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많이 알게 된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더 빨리 친해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공무원 동아리. 눈 감고 해당하시면 손을 살짝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로 안 볼 거예요. 나는 가끔 동아리에 나가기가 너무 귀찮을 때가 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셋. 네, 손 내려주시고요. 셋. 어떠세요, 브리너님? 누구 뭐 들었던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시? 누구예요? 누구예요? 혹시 귀찮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때문일까요, 브리너님? 불금을 즐기고 난 뒤 그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잘해, 잘해. 회원님 무지막지하게 계속 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40명 이상까지가 이제 최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의 정원은 40명. 아직 11자리가 남아있어요. 행복과 사랑합니다. 저들 모집하는 동료 삼행시 골때려로 3행시 동료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때려가 왔다! 왔다! 때! 때가 왔다! 왔다! 여! 여자들의 판타스틱 어메이징 축구의 시대가 왔다! 골때려로 오세요! 사랑합니다, 공무원 동아리. 자, 이번에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골 레알 때려입니다. 자, 어디 맞추실 거예요?
소속.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자, 우리 충무님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사실까요? 동아리 인지도 1위. 동아리 인지도 1위. 동아리 인지도 1위를 향해서. 소속. 멀었나봐요. FC 골때려의 에이스 우리 부기덤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십니까? 부자철 1을 코치할게요. 부자철 선수의 1코치 준비하셨으면 슛! 가자! 아! 아! 응원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편집. 자, 준비했으면.